오늘은 롤드자스를 했다. 드디어 PBE에서 시즌 11을 플레이할 수 있었다. 일단 차원문은 바위계 웅덩이, 다리우스가 1코로 보이는데 시너지가 아명, 결투가였다. 항상 시즌이 새로 나오면 한 시너지를 정해서 가는데 일단 둘러보면서 정하기로 했다. 벌써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다리 페어, 그리고 자이라 가렌이 이야기꾼, 그리고 말파이트 페어에 초가스로 거대 괴수, 이 중에서 하나를 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숲지기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지러웠다. 말파이트 다리우스 이성을 만들었다. 일단 해보고 싶은 것은 숲지기. 첫 번째 증강이었다. 호위 입문은 알고 있고, 용의 정신, 용발을 획득하고, 용발로 체력을 5000 회복할 때마다 조합 아이템 하나, 이거 좀 신박한데 했다. 가운데 건 환영 칼날, 쉔을 획득합니다. 쉔이 3의 사거리, 그리고 스킬 피해량 75% 증가, 고연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거리 3 증가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쉔은 아마 탱커일 텐데, 원딜 쉔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가렌에다 렉사이도 이성을 만들었다. 쉔의 시너지는 훈령, 거대 괴수. 오늘은 이두 시너지에 집중해 보도록 했다. 거대 괴수는 방마저가 증가하고, 거대 괴수가 죽을 때마다 가장 가까운 거대 괴수의 추가 능력치가 5초 동안 50% 증가합니다. 아주 단단한 시너지인 듯 보였다. 훈령 시너지는 7번 피해를 입히거나 받으면 훈령 유닛이 두 마리의 망령을 주변 적에게 보내고 2초마다 최대 체력의 3%만큼 회복, 그리고 망령 하나당 추가 피해를 받으면서 사망 시 망령을 전달한다. 이러면 훈령 시너지로 추가 피해를 주고 증강으로도 쉔의 스킬이 75%나 더 들어가니까 진짜 세게 들어가겠는데 했다. 그럼 쉔의 스킬을 알아보려 했더니 이상한 곳으로 끌려오고 말았다. 초밥은 아닌데 11시즌에 생긴 조우자 시스템으로 아제르가 3-2및4-2 증강을 무작위 라운드로 옮깁니다. 이런 게임의 변화가 한 80가지 정도 있다는데 참으로 흥미롭지 않을 수 없었다. 쉔의 스킬은 4초 동안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쉔의 다음 3회 기본 공격이 추가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고정 피해가 방어력 비례로 들어가는데 고정 피해를 주는 쉔, 이거 예전에 고트였던 적이 있잖아, 였다. 그 쉔을 생각하며 한번 야무지게 키워보고 싶었다. 갑자기 두 번째 증강이었다. 조우자 아지르 때문에 2라운드에 또 증강을 고르는데 중간에 보스 레이드, 팀에서 가장 강한 거대 괴수가 25%의 체력을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쉔을 위해서 골라야 했다. 마저 읽으면 거대 괴수가 죽으면 방마저의 25%를 팀에서 가장 강한 거대 괴수에게 이전, 쉔을 가장 강한 거대 괴수로 키우면 아주 딱인 판이었다. 현재 이성인 말파이트가 한껏 우람해진 것을 볼수 있었다. 말파이트의 스킬은 8초 동안 방어력을 얻고 기본 공격 시 원뿔 범위 내에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혔다. 아트록스는 내려 찍으면서 상대 마저 깎기, 그리고 체력을 회복했다. 렉사이는 두더지처럼 땅굴 속을 팠다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다. 원딜 쉔은 진짜 말도 안 되긴 하는데, 별개 키고 고정 피해, 역광광 미쳤다 했다. 이거 키울만 나겠는데 했다. 망토를 먹었다. 거대 괴수와 훈령만 모아주고 있었다. 아이템을 주니까 한껏 우람해지는 쉔. 몇 성인지 보다 아이템 수가 우선인 것 같았다. 일단 피읍을 갖추었으니 다음은 구인수 하나에 거결 정도 주고 싶었다. 이번 시즌 트탄은 마구 날라다니나 보다 했다. 오히려 이상하게 뛰면서 사람들 뒷골 땡기게 할 것이 예상되긴 하지만 스킬 설명에는 안전한 곳으로 뛴다고 하니 믿어보기로 했다. 또다시 조우자가 나오는데 킨드레드가 3라운드 동안 유지되는 임시 아이템을 제공. 둘 중에선 거학을 골라 쉔을 주기로 했다. 쉔 이성을 만들었다. 하급 니코도 있으니까 쉔 삼성을 빠르게 노려볼 수도 있었다. 노란 구슬, 니코는 못 참지였다.
곡궁이 나와준 것은 너무 좋았다. 3코일령 일라오이가 나왔다. 일라오이는 보호막을 얻고 촉수를 소환, 촉수가 매초 후려치기를 가해 마법 피해를 입히고 일라오이가 체력까지 회복했다.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크림 라운드가 하나 더 진행됐다. 그리고 바위계 웅덩이인데도 돌거북을 보는 것은 또 처음이었다. 아트 이성을 만들었다. 말파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다른 거대 괴수가 죽으면 슌한테 박마저가 이전되니까 말파를 하나 더 넣었다. 상대에겐 벌써 5코인 후웨이가 있었다. 원이 점점 넓어지며 장판을 까는 후웨이의 스킬이었다. 이기적인 슈는 혼자 결계를 치며 상대를 때려나갔다. 조끼를 먹었다. 4호울령 모르가나가 나왔다. 모르가나까지 넣으며 4호울령을 맞췄다. 모르가나의 스킬은 사거리 내 가장 큰 적 무리에 눈보라를 일으켜 3초에 걸쳐 마법 피해를 입히고 공속을 감소시켰다. 상대에게 엔쉬가 있었다. 슌의 스킬이 방어력 비례다 보니까 질 것 같으니 바로 덤블조끼라도 만들어봤다. 애쉬를 먼저 누려야 하는데 계속 막기만 하다가 슌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연승을 더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대체 이 아이템은 뭐지? 궁금증을 품은 채 넘어가기도 했다. 이번 조우자는 소라카 지원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거대 괴수들의 박마저가 슌에게 이전되기도 하고 슌의 스킬이 방어력 비례다 보니까 거대 괴수들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군단의 방패를 골랐다. 말파이트 3성을 만들었다. 4울령을 빼고 4거대괴수를 맞추었다. 4거대괴수는 박마저가 45씩 증가됐다. 이야기꾼 시너지는 적이 있는 케일을 소환했다. 4, 5, 7, 10 이야기꾼마다 케일이 더 세지는 것 같았다. 뒷라인들을 강화된 평타로 그냥 찢어버리는 쉔. 외과의사 선쉐님의 집도는 어마무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가세 이성을 만들었다. 하금 6호가 하나 더 나오면서 이제 쉔 하나만 더 찾으면 됐다. 요리 캐틀 이성을 만들었다. 드디어 슌이 나와주는데 바로 하금 니코를 받고 슌 삼성을 만들었다. 오모그를 말파에게, 모르가나에겐 여눈까지 주며 남아있는 템으로 굳건한 심장까지 만들었다. 상대들의 듀라인, 자야, 아지르 모두 5코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템을 아끼지 않고 바로 줬다. 훌령은 1코이긴 하지만 궁을 쓰는 캐틀로 넣어줬다. 캐틀의 궁의 데미지는 세니까 하나는 정리하거나 딸피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전용 증강 먹은 쉔은 거의 4코급으로 훈령 시너지와 증강 모두 쉔의 데미지를 늘려주기 때문에 고정 피해가 1600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쉔이었다. 나도 7렙에서 신규 5코 5공이 나와주는데 5공의 시너지는 말파와 1000개, 모르가나와 현자를 맞출 수 있으므로 8렙 찍고 넣으면 딱 야무질 것 같았다. 점점 5코 딜러를 사용하는 상대들이 많아졌다. 초활까지 켜지며 쉔 말고는 이제 다 죽는데 혼자 살아남아 1대 6은 못 참지었다. 딜량도 많이 넘어가며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주는 원딜 쉔. 장갑을 먹었다. 8렙을 찍고 아까 말한대로 5공을 넣었다. 거기다 도장을 줬다. 5공의 스킬은 립은 Q처럼 3개가 나가는데 봉을 내던져 물리 피해, 그리고 이 잘,
두 번째는 회전하여 한칸 내 적에게 물리 피해, 세 번째는 봉을 내려 찍어 적중하는 적에게 물리 피해였다. 5코 근접 물리 딜러라고 보면 되겠다 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이거 돈 먹어서 니코도 있겠다. 10렙 노리고 5코 삼성이나 바로 볼까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거대 교수 상징을 먹지 않는 것은 범죄였다. 그런데 증강에서 다시 상징을 얻을 수 있으니 너무나 반갑고 이제야 좀 롤체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할까였다. 거대 괴수 애니로 넣었다. 내가 듣기론 돌아온 행운 기원자인 애니로 티버를 소환해 올라타는 탱커라고 들었는데 거대 괴수까지 된다면 아주 단단 든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엔 거대 괴수 갈리오로 가면서 아트록스와 난동꾼을 맞췄다. 아까 2라운드에 돌거북이 한 번 더 진행돼서 그런지 아이템은 없고 돈만 주구장창 나왔다. 이거 거대 괴수를 일라오이한테 주고 50을 빼면서 6 거대 괴수를 맞추었다. 이제는 거대 괴수들이 박마저가 80이나 올라갔다. 그냥 9렙을 찍으며 50까지 넣어 연승을 노렸다. 이게 거대 괴수가 죽을 때마다 시너지로 가장 가까운 거대 괴수가 더 단단해지고 보스레이드 증강으로 가장 강한 거대 괴수까지 단단해지니 참으로 묵직한 덱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는 밸류가 차이나서 그런지 이번에도 기대했지만 버티지 못하는 선쉐님이었다. 그럼에도 아직 할만한 상대와 만나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조우전은 잡상인으로 전락한 리산드라인데 값비싼 가격이라길래 한번 봤더니 너무 사기꾼 마인드로 장사하시길래 아무것도 안 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파이트가 우람해져 있었다. 보스레이드를 쉔이 봤던 게 아니었네. 쉔을 다시 넣으니까 한껏 커진 쉔. 언제 이게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쉔이 보스가 아닌데도 이렇게 강했다는 거였나 했다.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됐는데 확실히 달랐다. 보스레이드 증강으로 방마저가 오르니까 방어력 비례인 스킬 데미지이기 때문에 고정 피해가 1500씩 들어가 버리고 방마저 467 453 돌아이지 않을 수 없었다. 먹을 게 없어 수은이라도 먹었다. 4코 거대 괴수 오른을 넣어줬다. 이번에도 혼자 남은 쉔. 한껏 커진 쉔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데 갑자기 터져버리니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밸류 차이를 극복해 나가긴 해야 했다. 바로 이렇게 말이었다. 이렇게 아주 역겨운 그림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선쉐님, 오코들 모가지 꺾어버리는 맛이 있었다. 고정 피해 2718 미쳤고였다. 순간 광란의 개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크립에서 스래쉬 인성이 나와줬다. 10렙을 찍어주면서 6 거대 괴수 6홀령까지 맞췄다. 6홀령은 망령당 30% 추가 피해로 미쳤다였다. 아이템은 총검 하나, 두 번째는 라바돈으로 골라 모두 모르가나에게 줬다. 아무리 단단하고 고정 피해를 입힌다 해도 역시 밸류가 밀리면 안 되는 건가 저절하는 가운데 역시나 터져버리는 선쉐님, 이거 5코 삼성을 노려야 할 것 같았다. 6라운드 조우자는 5골드를 내면 오디르가 선택한 정령에 따라 조합 아이템 2개를 제공, 5골드면 합리적이라 방어력 템을 골라보는데 벨트 조끼가 나오며 태블망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5코 삼성을 노릴라 해도 상대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각이 안 나왔다. 운도 부족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성작을 얻어서 완성짓기도 해야 했다. 같은 혼령 4코인 케인이 자꾸 쉔주의를 돌아버리는데 그대로 보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구도라면 혼자서도 참 잘해버리는 우리 선쉐님이었다.
질량 25,000? 미쳤다 없다. 일라오이 이성을 만들었다. 오쿠 거대괴수 우디르가 나와 유리코 바꾸며 도장을 주었다. 그러면서 모르가나 이성을 만들었다. 우디르는 정령 주술사 시너지로 라운드마다 처음으로 체력이 50% 이하가 되면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속이 증가하고 스킬이 바뀌었다. 원래 스킬은 보호막을 얻으며 상대들을 띄우고 가장 가까운 적을 붙잡아 내리찍어 대상과 주변 적에게 마법 피해였다. 바뀌는 스킬은 공속 80% 얻고 다음 6초 동안 기본 공격 강화, 강화된 기본 공격 사용 시 4회 추가로 공격하여 추가 마법 피해를 입혔다. 초밥에서는 훈령 시너지에 우디르까지 먹을 수 있었다. 훈령 상징을 얻었으니까 신규 5코인 세트를 넣어볼까 했는데 후웨이 이성이 붙어졌으니 훈령 후웨이로 갔다. 후웨이는 예술가 시너지로 특별한 대기석에 그림을 그리는데 예술가의 작업이 끝나면 대치한 챔피언의 유일성 목사본을 얻었다. 완성에 필요한 라운드는 후웨이의 등급에 따라 감소했다. 이제는 꽤나 손쉽게 이기는 모습? 문제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상대였다. 우디르 이성을 만들었다. 오른까지 이성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이 불타고 있는 찐 밸류 상대를 이길 수 있어야 했다. 이 상대가 5코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삼성을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너무 강해 어느 순간부터 이길 수가 없었기에 말이었다. 역시나 또 밀리면서 우리 아군들은 전멸, 초월까지 켜진 상대라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런데 방어력 400 넘고 마저 300 넘고 이거 가능할지도? 심지어 거기다 결계 치면 받는 피해도 감소라 이거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 무친 선쉔님, 너 진짜 미쳤다였다. 쉔 전용 증강에다 보스 레이드까지 무친 딱딱 단단 든든 국밥 선쉔님으로 상대들 뚝배기를 깨버리며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